고등어 맛있게 먹는 법? 신선한 고등어를 그 정말 그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식은 거를 다시 구우면 그 맛 안 납니다. 그거 어떻게 해요? 고등어 찜도 괜찮잖아요. 우선 고등어는 정말 그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그 사랑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신선한 사랑을 끊임없이 잘 간직하는 것. 그 식은 고등어에다가 그 가족의 추억을 잘 담고 거기에 이제 아주 적당한 물. 적당한 물이 이제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영성생활하는 겸손 아니겠습니까? 그 겸손의 물을 잘 넣고 그리고 불. 불이 필요하죠. 찌개 끓일 거니까. 기도의 불로 잘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하면 고등어 구이처럼은 안 될 수 있어도 고등어 찌개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박수 한번.